세계 복음주의권 최대 행사인 제4차 로잔대회가 22일 개막했습니다. 200여 개 국가에서 모인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대사회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대회 막바지에 나오는 서울 선언문은 향후 세계 기독교 흐름을 정할 중요한 의제로 관심이 큽니다. 대회는 첫날 개회 예배에 이어 서울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며 출발 신호를 알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제4차 서울-인천-로잔대회가 22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 개회예배 현장은 200여 개 국가에서 온 약 5천 명 참가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통역사가 밝은 미소로 맞이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한 제4차 서울-인천-로잔대회.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계에 던질 의미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로잔대회 참가자들은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학자들, NGO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7일 동안 복음주의 교회 대표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나 이번 4차 로잔대회는 지난 3차 대회 이후 14년 만의 이벤트입니다. 2010년 3차 로잔대회 이후 세계는 지정학적 갈등, AI 기술, 기후위기 가속화, 팬데믹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로잔대회는 기독교인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Though we are more connected than ever before, we are also more lonely and more marginalized. Though we can communicate more efficiently, I believe this is an important moment. Use these 7 days faithfully. You've been chosen to be a part of the largest and most globally representative gathering of evangelical leaders and influencers ever. 대회 7일간의 토론 결과를 집대성하는 로잔 선언문은 로잔 대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전에 1, 2, 3차 로잔 선언문 역시 모두 복음주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22일 발표된 서울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이번 로잔 대회에서는 기술 발전의 활용과 분별, 동성애에 대한 비판, 한반도 통일 등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 대독을 통해 로잔대회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기도 성령 운동이 뜨겁게 확산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다시 기독교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Let me welcome all of you. You have some treat in store for you at Songdo, Incheon City.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로잔대회가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조율할 것인가입니다. 각국의 기독교인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잔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25개 그룹 토의와 850개 소그룹 토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인주의화로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 기독교인의 목소리마저 다양해진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로잔대회가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를 아우르는 자리가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 현장에서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